어디 가려고? 호텔로 데려오면 어떡해요? 호텔이 아니면 어디로 데려갔어야 했는데? 당연히 우리 집으로 데려갔어야죠. 착각하지 마. 당신 집은 평창동이야. 도현 씨, 국 다 식겠다. 당신 정말 왜 이래요? 이렇게 막무가내로 억지 부리는 사람 아니었잖아요. 2년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야. 당신이 내 여자라는 거 절대 잊지 않게 해줄 거야. 당신 이럴수록 난 당신한테서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거 모르겠어요? 그딴 거는 알고 싶지 않아. 이제 내 방식대로 할 거야. 당신 점점 더 아버지를 닮아가는군요. 뭐야? 100일 동안 노력하겠다는 거 없던 일로 할래요. 이제 정말 끝이에요. 미안해요. 걱정 많이 했죠. 한 잔만 마신다는 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. 우석 씨도 알다시피 내가 한번 발동이 걸리면 스톱이 잘 안 되잖아요. 미안해요. 정말 잘못했어요. 뭐라고 말 좀 해봐요. 할 말 없어요. 어디서 외박을 했냐, 누구랑 있었냐 안 물어봐요?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. 사실은 도현 씨랑 같이 있다 오는 길이에요. 하늘에 맹세코 아무 일도 없었어요. 내가 너무 취했으니까. 수현 씨한테 내가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에요? 네? 네가 무슨 생각을 할지, 어떤 마음일지 왜 조금 더 헤아려 주질 않아요?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술을 한 잔 마신다는 게. 그렇게 속상하고 힘들면 이제 그만합시다. 그만하자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? 난 수인 씨가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. 편하게 해줄게요.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? 그만해요. 출근 시간 늦겠어요. 우석 씨, 우석 씨.